명확하게 의사소통하세요. 들어줄 수 있는 거 즉시 해주고요. 안 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시는 용기 필요하십니다. 두 번째는 민감성 키우셔야 돼요. 평소에 아이 잘 관찰하시고요. 그래서 아이의 마음이나 욕구 헤아려주고 틀려도 괜찮습니다. 아이가 틀렸으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거든요. 자꾸 생각하는 연습하셔야 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 제공하는 것도 민감성에 해당이 됩니다. 또 놀이할 때 파트너가 돼주세요. 함께 놀란 말이어서 상호 호혜적인 놀이 많이 하시면 정말 좋아질 겁니다.